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서는 아낭.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한우 곱돌이탕하고 이렇게 실비김치와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봤어요. 봄이는 몇 번 먹어봤대요. 곱돌이탕. 저는 처음 먹어봐요. 한번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함께 식사해 주세요. 어, 맛있겠다. 이따 떠가지고 생겼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순살이에요. 괜찮은데? 매콤해. 어, 여기 맛있다. 맛있어? 거기랑은 좀 맛이 다르긴 한데. 저도 맛있다. 뭔가? 곱돌이탕 맛있기가 또 힘들더라고. 아, 맞나? 거기가 너무 멀어놓으니까.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 맛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해운대 그 있잖아요, 거기. 그 해운대였나? 거기가 해운대역 있는데 앞이거든. 반여동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국물이 진국이다. 짱. 진짜 맛있다. 김치도 맛있다. 어, 맛있어. 밥에 고기에 김치 최고야. 맛있다. 매콤해요. 맵싹한데 곱돌이 곱창에 기름이 싹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아이스 뭐야 이거? 맞다. 아, 잠깐만. 이거 빼고 그냥 먹을까? 먹자.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잘하네. 근데 이 그냥 들어와야 된다고 하셔서 먹방 찍는다니까 이해 주셨어. 먹방 보시는 분이신가? 그러신 것 같아. 맞지? 와, 너무 맛있다. 야, 우동까지 진짜 맛있다. 어째를 만나노?
곱 한번 먹어봐야지. 배고도 곱 진짜 많다. 요거 먹을래. 요거 옮기자. 아니 괜찮아. 야. 니 샐러드 뭐야? 니 샐러드 좋아하잖아. 잘 먹게. 맛있어. 샐러드 맛있네. 이거 장난질이네. 아침 일찍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다. 사례가 오니까 사람이 경건해지네. 겸손해지고. 어, 맛있다. 감자 미쳤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더 간다. 내가 웬일, 저 역사상 밥 한 공기 더 갑니다. 이건 도저히 밥 한 공기는 안 된다. 이거 드문이 나이가. 와, 너무 맛있다. 아우, 양이 진짜 많어. 꽤 먹었는데도 아직 메인이 남아있다. 오, 감자, 감자. 우와, 감자. 아, 내가 자꾸 추억 발휘를 하면 안 되는데. 옛날 노래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90년대 노래도 있잖아. 무슨 노래? 뭐. 아니, 내가 그거. 토토가, 나 그거, 무도 토토가. 그거 보는데 엄정아님 포이즌하신데 이거 V맨 있어, V맨. 원래 김정민 나오는데 윤호가는 너무 섹시하고 멋있는 거라. 빠빠빠빠, 빠빠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아, 그 장면 너무 좋더라. 와, 엄정아님 장난 아니더라. 와. 진짜 멋있더라. 널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어. 근데 옛날 노래 가사가 다 좀 막장 가사 같아. 바람 피면서 있잖아. 그 당연시 하는 그런 가사 맞다. 우와, 물 이거 가래떡 있다. 내 남편과 결혼해도 너무 재밌게 보다가 완전 고구마 구역에 들어왔어, 지금. 이제 안 본다. 그냥 못 본다. 나도 사이다 나오면 그때 봐야지.
감자 너무 맛있어. 미쳤다. 감자가 너무 부드럽게 끓여진다. 아, 맛있다. 여러분, 맛있다. 맛있다. 와, 이집 진짜 맛돌인데, 맛돌이 집인데. 그 거기에 비해서 어떤 너? 좀 우리의 그 맛이 최고의 달라. 장소, 맛이 좀 달라. 달라. 근데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게 나는 내가 먹은 거 곱돌이 아니지? 딴 건데 곱돌이도 팔았던 거지. 야, 이거 감자 없나? 감자하고 한번 으깨 먹어봐봐라. 진짜 맛있다. 감자인지 없어. 없어? 미안하다. 내가 감자 먹어버렸다. 아니, 나도 감자 여기 먹었어. 맛있다. 곱돌이탕 드세요. 행복이 어디 있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곱돌이탕에. 아, 이거 맛있다. 안에 들어있는 우동사리 이런 것도 맛있고. 이집다 맛있네. 무서워. 서로 젓갈 끼리 먹게 맞아. 돼. 이거 니 가져가서 다 먹어라. 내가 잘안 먹네. 안 먹게 되네. 스팸 먹을게. 이 스팸 안 먹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 먹게 되네. 이게 고기다 보니까. 맛있다 보니까. 나는 스팸이 좋아. 아, 겁나서 실비김치 못 먹겠다. 와. 아까 제가 사례가 심하게 들렸거든요. 실비김치로 사례 한번 들려보셨나요? 죽습니다. 너무 아파요. 맛있다. 이 짭조름함. 밥이 원래 다니까 짠 음식이랑 먹으면 잘 어울려요. 스팸도 되게 맛있게 구우셨다. 고마워. 맛있겠다. 잘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앉아서 찍는 게 좋다. 아주 맛있네. 감자 있다. 안 먹어? 언니 먹어. 왜? 아니, 언니 먹어. 감자. 진짜 맛있어. 난큰거 먹었다. 고마워. 종종 먹어야 되겠다. 이거 되게 맛있네. 그집거 먹어보고 싶다. 그집 엄청 맛있는지. 근데 그집 여기 배달이 안 되지. 거기 가야 된다. 얼마나 맛있으면요. 해운대까지 사러 가자. 한세번 사러 왔었어요. 그 정도였나?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오빠랑 주말 파티 한다고. 너무 맛있어. 한 2년 전인가? 많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맛있다.
와, 곱창, 기름. 진짜 맛있게 먹었네. 근데 밥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거의 처음 본다. 내 지금 팍팍 먹고 싶다. 사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먹겠다. 아유, 나이 들면은 사례도 자주 들리고 너무 슬퍼요. 나이 들면 슬픈 게 많아요. 그럼 후탕진 남자들에서 이순재님이 가는데 내 나이 70에 한 번씩 서러움이 밀려온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70이 얼마나 젊은 나이야. 그래도 그 죽을 때 이순재님 몇 살이셨을까? 한 50대? 응, 그 정도일까? 40대 수도 있지. 아, 그건 아니야. 한 50대? 와, 대단하다. 60대는 아니지. 근데 지금 거의 90대시니까. 맞나? 근데 그렇게 정정하시다고? 응. 대단하시다, 대박. 거의가 아니고 90대 넘을 정도 됐을 거야. 끼냐고 안 물어보노. 하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이상하지도 않나. 사과 존잼. 아, 몰라. 배부른데 맛있다. 끊을 수가 없다. 약간 먹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미륵으로 미륵이라 했나? 거기서 뭐였더라? 태어난 사람도 결국에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더라? 그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저 이용당한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부족자님이 알려주신 거를 빨리 안는지 몰라. 왜? 그때 부족자님께서 그때 실시간이었나? 실방이었나? 왜? 댓글이었나? 그 유명히 현미밥 지을 때 소주 나오면 찰져진다고 분명 알려주셨거든. 아~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까먹게 까먹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또 솥밥을 지었잖아. 며칠 전에. 근데 그게 좀 되게 됐어. 그래갖고 진짜 너무 답답해갖고 딱 유튜브에서 검색했는데 그 소주가 맞더라고. 비법이 그걸 너무 진짜 찰지는데. 아, 그거 왜 역시 우리 구독자들.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 빨리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듣고 헛짓을 해서 또 덴밥을 만들어 갖고 나는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숙밥이 어렵다. 나는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지. 이건 뭐야. 몰라, 나 숙밥을 진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아니, 나도 냄비밥은 실패를 안 했거든. 근데 냄비밥 찍기도 어려운데. 근데 솥밥은 그 솥이 되게 작잖아. 내가 그 이게 한 2, 3인용인데 이제 내가 그 쌀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그래갖고 물이 그게 이제 쌀이 불어지면서 물을 다 넣고 나니까 막 그게 넘치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그 먹은 날 소시지랑 먹은 날 아, 밥이 자꾸 새끼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조님이 너 먹어서 놀랐을 거라고. 큰일 났네. 밥을 먹어도 먹어도 왜 자꾸 밥을 큰일 났다. 새끼를 치지 생각을 했어 진짜. 아유, 웃기다. 아, 여러분 이게 맛이 어떻냐면은 엽떡 있잖아요. 엽떡 맛이랑 조금 결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대창이 들어있어가지고 낙곱새 같은 맛도 나고
칼칼하면서 녹진하니 기름 맛이 싹 스며 들어오는데 그 기름이 목에 칵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목이 좀 괴로웠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좀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40대 넘어가면은. 아니 저는 그 저때 저번 제가 그때 해운대역 근처에는 제가 그 거기 이름 뭐더라? 이름 까먹었다. 이름 까먹었는데 국민 아 맞다. 거기가 숯불 그걸로 유명한 아 그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 곱돌이탕으로 유명한데 숯불 치킨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아 맞다 금요일날 사러 가서 그걸 토요일날 이제 데워 먹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는 되게 이렇게 매콤하면서 칼칼한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언니 아나 언니 말처럼 엽떡 진짜 그런 느낌. 약간 달달하면서 이렇게 좀 칼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추천드릴게요. 여기 너무 맛있네요. 뭐지? 사실 제가 집에서 거기 사러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솔직히 두 번이나 갈아타가지고 그걸 또 들고 또 버스에서 냄새가 또 막 나요. 막 민망하겠다.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것도 막 제가 시간도 꼭 하필 근데 사람들 있잖아. 보통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런 거 있으면 배고프다. 아 맛있겠다. 이런 화가 안 낸다. 하필 되게 퇴근 시간에 거기 사러 간 거예요. 딱 앉았는데 막 냄새가 막 화용이 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갔다가 아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 동네에서 한번 시켜 한 두 번 시켜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맛이 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돌탕이 완전 반했었나 보다. 그때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 이 집도 진짜 맛있다. 이 집이 맛있는 편이라고 하면 봄이나 꽤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도 맛있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적어놓을게요. 진짜 맛있네요. 솔직히 보통 맛집들은 4시나 뭐 이렇게 문을 많이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하시길래 기대는 안 했는데 꽤 맛있었고요. 밥이랑 여러분 그 항상 감자란다. 된장찌개도 그렇고 감자 꺼내가지고 잘 으깨진 거 밥이랑 쓱쓱 비벼먹은 밥하고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입에 넣으면 크림처럼 싹 녹아드는 거 아시죠?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뭐 고기하고 이런 것보다 우동도 너무 맛있고 그 감자도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이런 거에 감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맞나? 왜냐면은 탄수화물에 또 탄수화물이 카레에도 감자 들어가는 거 감자. 저는 특히 된장찌개에 감자 들어간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된장찌개에 된장도 아니 된장찌개가 왜 감자를 넣는지 저는 저 진짜 진짜 싫거든요. 그냥 된장의 그 깔끔한 맛 그것만으로 김치찌개도 김치만을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방금 있던 거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싹 스며 들어가지고 익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어요. 남은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싹 다 먹을게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찔레찔레도 다 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우리 후식 먹는 거 아이가? 먹을래? 먹자. 조금 쉬었다 먹으면 안 되나? 언니 지금 배가 많이 찼어? 배가 찬 게 아니고 겁이 난다. 지금 목이 길어져. 기계에 아예 마음 말 수가 없는 거라. 미안해. 이거 언니 보여드려.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맥심 모카골드 스틱바 모카골드 마일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거 되게 크게 나온다. 이쁘게 나온다. 원래 작았나? 원래 이게 안 담아서 오지 않았나? 아 그랬어. 종이 색이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색이 좀 바뀌었다. 더 이뻐졌다. 그리고 더 커졌다. 먹기 편하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체리 주빌레. 보미는 체리 주빌레만 먹어요. 팝니다. 저는 뉴욕 치즈 케이크하고 아몬드 봉봉 좋아해요.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네 봅니다. 체리 주빌레 진짜 맛있다. 역시 아이스크림 맛있다. 양 달다. 달다 달어. 맛있다. 맛있다. 깜깜 얼었네. 많이 잘 퍼먹는다. 아까 매웠던 게 싹 날아가네.
야, 우유의 고소함. 맛있다. 맛있다. 모두 다 별빛 꿈속에 담아두고 다시. 여러분 아시나요? 문제! 오늘도 변한 게 없는 하루, 다를 게 없는 하루, 마음속엔 한숨뿐만. 이걸 아시는 분? 퀴즈! 유퀴즈! 맛있지? 엄마는 외계인. 뭘 찢었어? 맛있다. 짜다. 짜고 맛있다. 치즈 블레만 먹노. 난 치즈 블레만 봤나. 아 맛있다. 오늘 잘했지? 고민이 내가 집에서 김치찌개하고 솥밥 먹겠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하는 거 제가 삐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오래 했거든요. 아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고민은 왜냐면 제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져요. 맞지? 내가 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건강해진대. 오늘 언니 한 밥 아니잖아. 같이 먹어야 된다. 세로토닌이 막 나오는 거라. 저 요새 식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식집사. 그래서 저는 샐러드를 안 먹고 이제 고기를 많이 먹을 겁니다. 너무 이쁘다. 내 예쁜 아가들. 식물들이 키워보면 정이 든답니다. 원래 물고기를 다시 키울까 했는데 또 막 죽고 이러면 마음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식물을 키워봤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 한 번씩 집에 식물 빛도 세워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식물한테 바람이. 근데 어떤 분이 댓글 이 말이 참 맞더라고요. 후기에 리뷰를 해서 내려고. 식물이 사실 원하는 건 돈이 안 드는 것이다. 물, 바람, 햇빛. 맞지? 그 말 듣고 와, 좀 많다 싶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식물한테 바람이 중요하대요. 그 통풍을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한 번씩 베란다 내놓고 해야 되겠어. 그리고 식물이 제일 잘 죽이는 첫 번째 이유. 물을 많이 줘서. 거의 대부분 지나친 관심 때문에 준 건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관심 주고 이러면은. 네. 네, 여러분. 오늘 진짜 맛있는 한우 곱토리탕에다가 저는 조금밖에 안 먹었지만 배즙긴 하면서도 먹었는데요. 너무 친구랑 같이 먹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원래는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에 또 빠져가지고 이제 인사 앞부분에 하지 말고 브이로그처럼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앞에 바로 받아본 정면 구도로 해가지고 인사하고 먹으면 정확하게 딱 쓰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인사하고 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요? 인사하고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브이로그에 빠져나가지고는 사실 브이로그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막 시도를 해보니까 좀 환경 저희가 좀 노인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도 브이로그 찍을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또 고정적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또 그런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 인사를 왜 안 하지 내가? 그러니까. 인사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언니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 그렇게 전처럼 하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엔 저희가 이렇게 찍는 게
남들 다 아는 거 같았는데 또 의외로 찾아보니까 또 별로 없더라고요. 친구끼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다 해드려야죠.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쩝쩝거리는 소리나 뭐 좀 약간 그런 부분들 좀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막 안 고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아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냥 고민을 하는데 그게 좀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나 막 저희가 막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쩝쩝거리기가 쩝쩝거리는 게 심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뭐 준비를 좀 많이 한 날이에요. 뭘 피곤해가지고 좀 뭘 준비를 많이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정신없이 차려놓고 이제 시작을 했, 이제, 먹으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쩝쩝거리는 거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날이에요. 맞아. 그런 날이 좀 심하게 좀 그런 날이 있어요. 집밥을 주로 고민하는 하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조금만. 심플하게 준비한 날은, 좀 이제, 이거, 덜 힘드니까. 자각을 해가지고 좀 해야지 하는데, 좀 뭐, 여러 가지 준비한 날은, 좀 이렇게 제가 힘이 드니까 이거 이제 정신줄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제가 좀 쩝쩝거리는 습관이 좀 심하게 원래 심했었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고친 건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먹는 TV의 아나. 네 저는 봄이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